말송 우리말 바로기 오늘의 프로그램은 아는 형님입니다. 먼저 첫 번째 우리말 바로기입니다. 학생이 직접 전화를 저한테 해줬어요.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너네가 이 깜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부녀회장이 한번 찾아와봤어요. 부자 할머니 같다. 진짜 너무 부자 할머니. 잘 드신 것 같아. 잘 돼지런해요. 그렇지 그렇지. 돼지런하다. 돼지런하다는 돼지와 부지런하다가 합쳐진 말로 먹을 것에 부지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. 음식을 좋아하고 많이 먹는 사람에게 너 정말 돼지런하다라고 말하곤 하죠. 하지만 이 말을 처음 듣거나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이 듣는다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진짜 너무 부자. 잘 드신 것 같아. 돼지런하다라는 표현 대신 잘 먹는다, 부지런히 먹는다로 말해보면 어떨까요? 두 번째 우리말 바로기입니다. 20대 중반에 이 얼굴이었어. 그때는 좀 그랬는데 지금 와서 이 얼굴이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나는 괜찮은 거 같아. 그때는 그랬어?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 그랬지. 얼굴이 나이랑 맞는 거지. 그러니까 갈수록 더 잘생겨지고 있어. 디스. 디스란 디스리스펙트의 줄임말로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공격해 망신을 주는 힙합의 하위 문화에서 나온 말인데요. 저는 이 자리에 드라마가 쉽다 어렵다를 논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그 의미가 확대돼 상대를 폄하하는 말이나 행동을 일컫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앞으로는 영어를 줄여 쓴 디스보다 공격이나 비난으로 바꿨으면 어떨까요? 오늘의 마지막 우리말 바로기입니다. 참 진짜 권희는 딱 봐도 느낌이 우리 뭐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보면 동생 같고 뭐 이런데 권희는 연예인 같아. 본투비야 본투비. 맞아, 맞아. 이렇게 태어났어. 그리고 본투비. 본투비는 영어 자체로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. 어떤 사람의 타고난 모습이나 재능에 대해 칭찬할 때 너 본투비 땡땡이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. 하지만 칭찬받는 사람이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말을 사용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. 잘한다. 연예인 같아. 본투비야 본투비. 맞아. 본투비 대신 타고난으로 말하면 어떨까요? 오늘 배운 표현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돼지런하다는 잘 먹는다, 부지런히 먹는다. 디스는 공격 혹은 비난. 본투비 땡땡은 타고난 땡땡으로 바꿨으면 어떨까요?